내가 예상했던 크리스마스는 이런 게 아니었다. 저희 영업 끝나... 정프렴. 그러니까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아직 오픈 전이에요. 아, 혹시 그 사장님 계시나요? 여기서 1일 오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직 사장님 안 나오셨으면 연락처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? 저예요. 저한테 말씀하세요. 네? 아, 사장님이세요? 와, 얼굴이 엄청 어려 보이셔서 전 여기 알바생인지. 아, 뭐 여하튼 전 서현대학생인데 그 여기서 1일 오프를 하고 싶어서요. 혹시 대관 가능할까요? 아, 1일 오프요? 아니요, 그냥 안 할게요. 아, 잠깐만, 왜요? 들어보지도 않고서요? 뭐하러 일을 크게 버려요, 귀찮게. 에이, 그거야,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. 크리스마스. 나는 크리스마스를 극혐한다.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은 그런 날이다. 점심때 추가된 신메뉴 5개요. 이건 방금은 신메뉴 재료. 이따 4시에 가뜩이나 신경 쓸 것도 많은데. 이건 남은 크리스마스 장식. 얼른 마감하고 다 타놓으시라 했고. 여기서 더? 에이, 사장님 취향 아시잖아요.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답게. 그럼 가볼게요, 형. 할 일은 계속해서 늘어가네. 아, 형, 그리고 사다머리띠 이따 와서 확인한대요, 사장님이. 그런 최악의 날. 그러니까 산타, 루돌프, 목마 5개씩 더 포장해 주시고요. 기본 치즈케이크 2개, 초코... 아니다, 아까 그 루돌프를 초코 3개로 싹 다 바꿔주시고요.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28개 포장해 주세요. 손님은 점점 많아지는데. 아니, 28개요? 2개씩 따로따로요. 따로따로요? 얘는 대체... 잠시만요. 야, 너 연어. 형, 저 오늘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. 뭐? 죄송해요. 이 새끼가 날 엿먹이려는 건지 크리스마스가 날 엿먹이려는 건지. 암튼 카페도 정신없는 이 마당에 대체 뭘 하자고? 안 해요, 1일 오프. 아, 왜요? 그냥 가게만 빌려주시면 되는데. 사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. 사장님은 원래 안 나오... 방금 뭐라고... 제가 생각해보고... 사장님 연락처 좀 주실래요? 제가 물어볼게요, 사장님한테. 알겠으니까 그 명함... 아, 여기 있네. 아, 그러니까 제가... 물어봐 주신다는 거죠? 진짜 감사해요. 혹시 모르니까 이건 들고 갈게요. 왜 뭐래? 아, 귀찮은 거 한다잖아. 안 한다고 보냈어. 잘했네. 여보세요? 야, 우리 가게에서 1일 오프 하기로 했다며? 재밌겠네. 아씨. 뭐라고? 아니에요. 자, 잘 들어보세요. 일단 여기에서 입장 관리를 할 거여서 얘는 좀 깨끗하게 치워주시고요. 대체 왜 이러는 걸까? 아, 맞다. 아, 메뉴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.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을 소주잔을 담아서 드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냉장고에 샴페인 담을 자리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케이크 담을 자리죠. 아, 그리고 이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메뉴판에 할 일이 더럽게 없나 보다 싶었다. 혹시 주변에 일할 친구 없어? 크리스마스까지만이라도 찾아볼게요. 저기요, 두
듣고 있어요? 네, 다 들었어요. 쓸데없는 걸 장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, 그러니까. 아니, 어차피 이런 거 준비해봤자 각자 술 먹기 바쁠 텐데. 뭐가 쓸데없어요. 완전 의미 있고 재미있겠구만.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분도 쌓고 나 같은 솔로는 커플도 되게끔? 생판 모르는 사람 호구조사 하느라 시간 버리는 게 뭐가 재밌어요. 남는 건 하나도 없이. 어? 남는 게 왜 없어요? 그쪽이 방금 말한 호구조사 시간. 보통은 거기서 의미를 찾지 않나? 의미는 찾는 사람들한테나 있는 거고. 그리고 커플? 내가 그쪽 남친 만들어주려고 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? 와, 나 말을 이렇게... 아니,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지, 진짜? 에?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여태까지 연애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? 아니, 그렇게 말끝마다 쓸데없다, 의미없다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연애를 해봤겠어요? 안 그래요? 모르는 건 아니다. 넌 나를 왜 만나는 건데? 왜 만나긴. 좋아하는 거, 생활 패턴 다 잘 맞은... 맞추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, 감정 낭비. 안 해도 되니까. 그치? 그만하자. 나 갈게. 나한테 연애는 쉽지 않다는 거. 그치만 호초라고 그래서. 됐고, 난 그쪽이 뭐라든 상관없는데 난 이거 뒷감당해줄 자신 없으니까 줄이든지 일할 사람 더 데려오든지 알아서 해요. 그쪽한테 맡길 생각 전혀 없어요.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쪽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. 이걸 진짜 다 하겠다고요? 그 인원으로? 네! 아니, 왜 그렇게 겁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리로프 뭐 별거 없어요. 뒷감당 그쪽한테 절대 안 가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쭉 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... 저기요, 저희 안주 시킨 거 언제 나와요? 저희 주문할게요. 염세, 여기 메뉴판 좀. 나는 정말이지. 크리스마스가 더 싫어질 것만 같다. 드레스 코드랑 민증이요. 어, 그거 건드시면 안 돼요. 어, 여기 빨간. 어, 네. 여기 맥주는 세팅해야 돼. 아, 두 분 입장하시면 돼요. 지금 갈게. 정글은 여기 할 필요. 어, 나 저기 세팅만 하고 갈게. 지금 여기만. 저기. 어, 잘 왔다. 지금 저기 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? 도와주긴 개뿔. 아까부터 홀이랑 주방이랑 지금 내가... 아, 정말요? 그럼 도와준 김에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. 아, 이러던 애가 튀어가지고 부탁해요. 진짜 고마워요. 잠깐만요. 나는 정말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. 처음엔 단순히 외로워서였다. 무슨 일 있어, 푸르마? 외로워. 외로워요, 언니. 왜? 친구들이 또 안 놀아줘? 네. 제인 언니는 윤희 오빠랑 여행 간다고. 박스카이는 서지랑 크리스마스에 콘서트 보러 간다고. 그러고 보니까 언니도 커플이네요. 부럽게. 그래도 저기 땅굴 파는 저 사람보다 솔로가 낫지 않아? 너네 내 얘기 아니야? 다 괜찮다니까. 전 저렇게 이별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연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, 진짜. 그러니까 우리도 1일오프 한번 해보자니까? 크리스마스 이벤트로. 우리과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. 에이, 어떻게 크리스마스에 일을 해요. 놀아야죠, 언니. 어차피 놀 사람도 없긴 하지만. 그게 노는 거라니까. 너 그때 미대 이런 못 봤어? 일하는 애들도 같이 놀다가 거기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고 그랬었잖아. 그랬었나? 그래. 그리고 혹시 알아? 푸르미니 이상형인 마동석 같은 남자애가 손님으로 딱 나타날지? 마동석. 에이, 세상에 마동석 같은 남자가 또 어디 있어요? 말도 안 되지. 그거야 모르지. 이상형이 꼭 판타지로만 존재하는 법 있어? 응? 없어. 어쩌면
나도 좋은 인연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. 그거 하나였는데. 몰랐다. 이곳 일일호프에는 남친 대신 나의 개멘붕만 존재한다는 거.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, 저희 합석 좀 시켜주세요. 다른 데는 다 해줘놓고 왜 우리? 아, 또요? 다른 데보다 많이 한 거 같은데 진짜. 성풀은 이거 소품 어디 있어? 아 그거 그 거기 냉장고 위에. 손님 잠시. 어! 여기 이 사람이 해줄 거예요. 부탁 좀 할게요. 저기요, 부릉. 야, 아 합석 좀 시켜줘요. 아 우리끼리 노니까 진짜 개노잼이. 아니 이럴 거면 여기 입장료는 왜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재밌게 노시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벨 누르시고요. 뭐야? 야! 잠깐 얘기 좀. 어, 잘 만났다. 그때 음향 체크 어떻게 한다 그랬죠? 음향 체크를 무슨. 주방 체크부터 똑바로 하라고. 아, 생각났다. 아, 진짜 미안해요. 내가 금방 갔다 와서. 아니, 뭘 금방 와. 어디 가냐니까 또? 아, 이 접시만 갖다 주고 올게요. 진짜 금방. 금방이 언젠데. 지금 저것도 나보고 하는 소리잖아. 장난하냐? 아,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? 안 그래도 멘붕이니까 일단. 근데 왜 아까부터 은근슬쩍 반말하지? 열받는데 그것도 아직 생겼어? 그러니까 애초에 감당 못할 일 왜 버리냐고. 내가 하기 전에 몇 번이나 물어봤지. 아,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. 미안해. 미안하긴 한데. 아니, 같이 일하기로 한 애들이 죄다 튄 걸 어떡해. 그건 니네 사정이고. 잡아오든지 더 데려오든지 알아서 했어야지. 야, 너 근데 말 되게 웃기게 한다. 원래 여기 부엌은 네 담당이잖아. 근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? 이미 내 담당 넘어서까지도 훨씬 많이 했으니까 여기 정리랑 밖에 깨진 거 네가 다 해결해. 소윤아 여기 좀. 어 잠깐만 나 저거 좀 치우고 갈게. 아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김바다 선배. 아 미안 내가 할게 줘. 됐어요. 이별한 사람한테 이것까지 안 맡겨요. 야 푸르마 너 말을 그렇게 하면. 넌 연애나 해 라고 할랬죠? 안 그래도 여기서 찾을랬는데 개뿔. 갈게. 왜? 없어? 네 망했어요 완전히. 바빠서 그럴 여유도 없고. 마동석을 버려. 이상형이 너무 확고해서 그런 거라니까. 안 그래도 그럴까 싶던 차예요. 아, 저 진짜 이러다가는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. 찾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친구들한테 물어봤어? 소개비 줄게. 좋았어? 응. 나 간다. 일일 해라. 그래 가. 응. 아 강선. 응? 너 혹시 카페 알바 하나 더 할 생각 없냐? 안 돼. 나 지금도 군 손실나는 것 같아. 알겠다. 잘 가라. 안녕. 저기 나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? 진짜 잠깐인데.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깐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. 왜 이래 갑자기? 아니 네가 지금 고생하는 게 내가 괜히 일을 벌려서. 그치 미안. 술 마셨나? 내가 다 할게. 뭐 설거지? 뭐 할까? 그건 네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. 아 그치 싸가지. 됐으니까
넌 네 하던 일이나 마저 해. 10시 쓸데없는 이벤트인가 뭔가 하러 가야 된다며. 에이, 쓸데없다니. 근데 있잖아, 아까 너랑 같이 있던 잘생긴 사람 누구야? 친구? 뭔 소리야, 잘생긴 사람 본 적이 없는데. 아니 왜 그 아까 그 덩치 크고 너랑 카운터에서 같이 있던 사람. 아, 걔? 왜? 나 걔 소개 좀 시켜주라. 어? 왜? 아니 완전 내 이상형이거든. 귀찮으니까 쓸데없는 소리. 아 제발 부탁 좀 할게. 내가 오늘 너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소개 좀 시켜주라 제발. 야 우리 오늘 말도 놓고 친해졌는데. 야 됐어, 막쳐서 말 놓은 걸 누가 친해졌다고. 아 전 부름. 어? 너 혹시 그러면 내가 만약 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. 내가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. 내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나랑 같이 알바할래? 우리가 이렇게 꼬일 일도 없었겠지?